오늘은 몽독자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 바로 선물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톡에 치킨 쿠폰 선물, 뭐 핸드크림, 디퓨저 이런 거는 더 이상 몽독자들에게 추천할 수가 없죠. 생일 선물부터 뭐 집들이 선물, 결혼 선물, 축하 선물 등등등 몽독자들을 위해 10만 원 아래의 제품부터 10만 원 초반대 제품들을 싹 추려서 아주 센스 있고 후기 뒤집어질 만한 그런 제품들을 엄선해서 추천을 드려볼게요. 제가 직접 구매했는데 너무 좋았던 제품이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실제로 선물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 이런 애들만 모아져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짠! 바로 파자마 세트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결혼을 할 때 상아가 저한테 축하한다고 저 거랑 남편 거 이렇게 세트로 해서 결혼 선물로 줬던 건데요. 너무 만족하면서 잘 입고 저와 남편 둘 다 매일매일 입고 있는 파자마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스냅피커들의 제품이고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가격대가 높을 것 같은데 얘는 10만 원 한 초반대부터 중반대까지 이루고 있는 브랜드예요. 요 노랑 스트라이프가 제 거고 이 초록과 아이보리 조합이 오빠 건데 이게 뭔가 이 두 개가 같이 진짜 세트였나 싶을 정도로 이 두 개의 합이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실제로 파자마를 정말 잘 입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잠옷은 매일매일 우리가 입고 잠드는 거잖아요. 이 파자마는 실제로 실용성이 높으면서도 이 줬던 사람을 잘 기억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면이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서 여러 번 빨래해도 전혀 보풀이 일어난다거나 망가짐은 없었어요. 저는 160cm 기준 가장 작은 사이즈를 입었는데도 막 그렇게 딱 붙는다거나 불편함은 1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180cm 기준 사이즈 3을 입었는데 아주 핏도 넉넉하니 예쁘고요. 특히나 이게 소매가 8부로 나와요. 팔이 길지 않아서 집에서 활동하기에는 더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한 번 입으면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품목이 바로 파자마이기 때문에 저는 선물할 때 이 파자마는 진짜 진짜 추천입니다. 다음은 짠! 패키지부터 너무너무 예쁜 슬로우허밍의 바디워시와 바디로션 세트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에 향 덕후인지라 주변에 향 관련된 선물을 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슬로우허밍 제품이 향부터 패키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아마 선물 주면 반응 정말 좋을 거예요. 패키지 속지를 보고 제가 진짜 왕 반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짜자잔! 저는 레이크 포그라는 향을 선택했는데요. 그 향의 설명이 안개 낀 숲을 산책하다 마주한 작은 호수에서 느껴지는 우디 향. 근데 이 속지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딱 레이크 포그가 연상될 만큼 너무나 잘 표현돼 있어서 이 비건 리추얼 라이프 브랜드인 슬로우허밍의 브랜드 메시지와 무드가 너무 잘 녹아있어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미 이 패키지와 속지에서 반쯤은 먹고 들어갔고요. 제품의 본품은 또 얼마나 예쁘고 감성적이게요. 그래서 이 레이크 포그가 어떤 향이냐. 바로 저의 한결같은 소나무 취향인 좀 자연의 숲향, 풀향 그런 게 바로 연상되는 향인데요. 심지어 제가 항상 너무나 좋아한다고 했던 베르가못 향과 프루탄 패츄리 향까지 같이 섞여 있어서 시트러스 하면서도 우디한 향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향입니다. 이 레이크 포그 향은 실제로 제주 바리메 오름에서 영감을 받은 향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 7시쯤 살짝 안개가 낀 작은 숲길을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걷다 보니 작은 연못 하나가 보이는데 그 옆에 레몬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딱 거기서 날 것 같은 향. 좀 감이 오셨나요? 우디한 향이지만 전혀 무겁지 않고 아주 포근한 향이라서 선물을 했을 때나 내가 썼을 때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좋아할 만한 향이라고 저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바디워시인데요. 보이는 것처럼 꽤나 투명하고 워터리한 제형이에요. 이거 실제로 사용하면 거품이 되게 풍성한데 엄청 투명하고 맑게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아주 굿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바디워시로 사용해도 너무 좋지만 세면대 위에 두고 핸드워시로 사용해도 좋고요. 욕조가 있으신 분들은 욕조에다가 이거를 풀어서 입욕제 대용으로 써도 되니까 너무너무 쓰임새가 다양해서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감성적인 바디로션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로션은 꾸덕하고 점성 있는 제형이 아니라 좀 가볍고 촉촉한 제형이라서 많이 도포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기름지지 않고 아주 몸에 흡수가 싹 돼서 지금 계절부터 여름까지 쓰기에 진짜 진짜 좋은 제형이라는 거. 제가 요즘에 좀 홈케어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 로션을 충분히 여기 쇄골부터 어깨까지 발라준 다음에 괄사로 여기 림프 마사지를 한 일주일에 세네 번은 꼭 해주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저의 힐링 모먼트라는 거. 또 하나 장점은 이게 잔향이 좋아서 제 살냄새랑 이 부드러운 잔향이 합쳐지면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파자마에서 이 레이크포그 향이 솔솔 올라와요. 너무 좋아. 게다가 이 바디로션 제품은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저처럼 맨날 맨날 바르시면 바디 피부까지 케어 가능하니까 완전 일석이조겠죠. 와중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슬로우워밍 측에서 우리 문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에 쫙 적어둘 테니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도 너무 좋고 선물하기에도 정말 짱짱인 제품이니까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짠! 클램의 파우치입니다. 제가 또 이 구역의 한 보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침 쓰고 있던 파우치가 너무너무 꼬질해져서 새로운 파우치를 사야겠다. 그리고 29cm 들어가서 막 보고 있는데 이 클램이라는 브랜드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웬걸 파우치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게다가 파우치 크기까지 커.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가방에 늘 갖고 다니는 메인 파우치인데 이 라임 컬러와 이 코듀로이 원단의 조화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제가 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컬러로 코듀로이 원단은 판매를 안 하시는 건지 뭔지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예쁜데. 근데 이 컬러 말고도 예쁜 컬러가 너무 많아요.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보부상으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한 20개 정도는 들어가고 뭐 생리대부터 영양제, 각종 뭐 세니타이저 등등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이 크기 자체는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운동 다닐 때 갖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이 겉에 원단은 또 흰색 트위드 원단이에요. 좀 느낌 다른 파우치를 구매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봤는데 이건 실제로 친구들이 너무 편해 보이고 예쁘다고 묵민수 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더라고요. 요거는 가격대도 10,000원대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친구 생일 선물로 좀 가볍게 주고 싶을 때 요런 파우치랑 필통 케이스 아니면 아이패드나 노트북 쓰는 친구들에게는 그런 케이스를 선물해줘도 너무너무 센스 있을 것 같아서 요 클램 브랜드는 진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짠! 요거는 아볼트의 멀티 콘센트입니다. 워낙에 예쁜 소품에 관심도 많고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흰색 막 5구짜리 멀티 콘센트가 이제 꼴보다 싫어진 거죠. 근데 요즘 요렇게 예쁜 멀티 콘센트 제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많은 브랜드 중에 요 아볼트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70,000원 후반대로 기억을 하는데 뭐 기능적인 부분만 고려를 했으면 요 제품을 사지 않았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컬러부터 얼마나 실용적이면 예쁘냐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지금부터 각 잡고 영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컬러예요. 컬러의 초이스가 정말 많은데 저희 집 인테리어는 좀 대부분이 화이트고 이제 월드 우드에 조금 짙은 우드색 그리고 바닥은 타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요. 좀 컬러가 너무 튀어버리면 저희 집 분위기와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는 이때 조금 톤 다운된 그리고 제가 워낙에 이런 초록 컬러 좋아하니까 저는 이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콘센트 구멍이 3개가 있고 여기 이 USB 구멍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였어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C타입 USB로만 충전시켜야 되는 게 꽤나 많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이 콘센트로 충전을 시키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USB에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스탠 같은 데 탁 하고 자석처럼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바닥에 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에 좀 스탠 가구가 많다. 나는 벽 한 면에 뭐 자석처럼 붙을 수 있는 뭐 무언가가 장식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활용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처럼 소품 덕후가 아닌 이상 흰색 콘센트 쓰면 되지 뭐 굳이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내 돈 주고는 안 사지만 은근슬쩍 거슬렸던 저 5구 막 선 막 여기저기 남발되어 있는 그 멀티 콘센트 대신에 요거가 딱 있으면 또
걸어 다닐 때마다 기분 좋을 수 있거든요. 좀 센스 있는 분이라면 미리 그 친구 집에 느낌과 잘 어울리는 컬러로 선물을 주면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짜잔! 바로 제니아 테일러의 식기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진짜 한 5명 넘게한테 생일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들고 있을 정도로 대나무로 만들어진 소재라 엄청 엄청 가볍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완전 기절했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고 크기도 너무 다양해서 워낙에 좀 키치하고 좀 귀엽고 컬러풀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식기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천국일 것 같지만 나는 무채색 처돌이야. 나는 식기류는 깔끔한 것만 써야겠어. 이런 나 왜 갑자기 연기를 하지?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선물할 때 식기 뭔가 한 개만 딱 주기 좀 옹졸하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는 꽤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세트로 줘도 좋고요. 전 친구한테 4개까지도 선물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도 너무 좋고 뭐 집들이 할 때도 너무 좋고 게다가 이게 식기 세척기가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손이 더욱더 많이 가는 제품이라 여러분들께 이거 선물 추천으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정말 여러 번 선물했던 브랜드인 로파서울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 거는 갖고 있지 않고 맨날 사가지고 남 주고 선물하느라 저한테는 지금 현재 없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사이트 딱 들어가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트렌디하고 요즘 느낌 나는 그런 제품들이 참 많은 브랜드예요. 제가 가장 많이 선물했던 거는 바로 화병과 컵인데요. 워낙에 제가 화병 컵을 좋아하기도 해서 그렇지만 진짜 예쁘고 독특한 게 너무너무 많은 브랜드입니다. 특히나 로파서울은 세라믹을 정말 정말 잘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좀 깔끔해서 누구나 크게 호불호 갈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화병. 근데 너무 감성 있지 않아? 제가 좋아하는 무드긴 한데 저는 한 번도 선물했을 때 이거 내 취향 아니야? 이랬던 친구는 없었고 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대요. 이런 트레이 같은 것도 너무 독특하죠. 작은 소지품부터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보관하기도 너무 예쁜 트레이고 요거 저는 요 와인잔 요렇게 좀 크기가 작은 와인잔인데 벌써 패키지부터 너무너무 예쁘게 포장이 돼서 딱 받는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 확실히 취향을 탈 수가 있는 브랜드지만 이거는 취향이 딱 저격되는 분이라면 아주 1부터 10개까지 다 모을 것 같은 그런 브랜드예요. 이런 소서 같은 거 주기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 이 꽃병, 이거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꽃병이거든요. 이 파랑색. 너무 예쁜데 저희 집에 두면 살짝 튈 것 같아가지고 조금 누르고 있는 중인데 혹시라도 또 이 화병이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저는 무조건 이거 선물할 생각입니다. 뭔가 선물 고민이 된다. 이럴 때 로파서울 정말 많이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브랜드는 저장해두고 구경 자주자주 하고 예쁜 거 많이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하면 제가 더 신나버린 선물 추천 영상이 끝났는데요. 근데 진짜 여러분도 보시면서 좀 재밌지 않으셨나요? 아닌가? 아무튼 진짜 꿀템들 또 가득했던 영상이고 제가 실제로 지인들에게 선물 줄 때 너무나 반응이 좋았던 그리고 제가 선물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았던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의 선물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